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과천의 한 놀이공원. 직접 공수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. 규모가 제법 큽니다. 아, 더덕 냄새.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진한 더덕향. 직접 이렇게 다듬으세요, 더덕을? 어? 향이 너무 좋다. 손님들 보는 앞에서 손질한다는 건 식재료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곳에서 맛볼 음식은 한정식. 이 식당의 한정식은 곤드레밥, 곤지 오리구이, 더덕구이와 다양한 밑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. 무청 말린 거, 시래기, 취나물, 문들깨하고 차종이 와서 더덕무침? 일단 뭐 깔끔하게 담으네요. 그런데 조금 특이한 나물 무침이 눈에 띕니다. 이거 동나물이요. 네? 미나리인데 이거? 미나리도 있고. 동나물이요. 네. 네. 여기 민들레. 하얀나물에 정말 16가지 들어가 있어요. 직접 뜯어온 나물들을 한 대 무쳐낸 봄나물 무침. 나물 맛있어요. 나물 아주 좋아. 나물 너무 맛있어요. 좀 처음 경험한 건데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서 무치니까 되게 오묘한 느낌? 이거는 감자 전이에요? 무하고 감자이죠. 그거를 채썰어서. 아, 그래서 씁쓸하구나. 식재료를 저희가 거의 다 저희 손으로 직접 다 재배하고 사오고. 누구 아까 오셨던 분? 진짜 정말 저희 할머니 때 와서 밥 먹는 느낌. 몇 분이 오세요? 본격적으로 주메뉴의 맛을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주메뉴 더덕구이. 요즘 봄 더덕이 아주 맛있어. 그렇죠. 아, 맛있죠. 맛있죠. 더덕 맛있어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사먹는 더덕 보통 시장에서 더덕을 어디서 행사에서 사요? 거의 한더덕이나 다 향이 되게 세고 좋은 것 같아요. 더덕 탕도 잘 살아있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어요. 더덕구이가 아쉽다? 이 더덕, 좋은 더덕을 고추장 양념을 너무 강하게 묻지 않았느냐. 양념을 쓰더라도 조금 가볍게 썼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더덕을 사용해 향이 좋았다는 더덕. 그렇다면 훈제 오리구이는 어떨까? 오리는 뭐 할 말을 잃으셨나 봐. 어, 대체 이 오리 훈제는 뭐지?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요. 아, 너무 긴장했나 봐. 너무 웃긴다. 오리 훈제는요, 패킹돼서 유통되는 그 맛이었어요. 주물주물해서 고추장 볶음 같은 거 좀 주문, 아, 훨씬 맛있게 먹을 텐데. 가격대도 엄청 되게 나거든요. 그래서 저희 13,000원에 이 정도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가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는 한식당이었습니다.